저희가 해양공원에 도착했습니다. 일단은 금강산도 식후경입니다.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드디어 킹크랩과 곰새우를 먹으러 왔습니다. 아. 여러분, 민수가 절 위해 대여해준 러시아 카페입니다. 하하하하, 널 위해서라면 러시아, 아니 이 바다로도 다 빌릴 수 있다고. 여름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지금은 추워서 그런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. 야, 라라야, 너무 예쁘다. 춥더라도 이런 데서 먹는 게 난 좋은 거 같아. 나나 감기만 안 걸린 거. 오늘 아주 멘탈 살아있네요, 소개수 씨. 혓바닥이 아주 싱싱한 해산물처럼 살아있다. 아, 드디어. 드디어. 킹크랩이랑 곰새우를 구입하러 왔습니다. 자, 자. 배고파. 와, 이 곰새우가. Enjoy food. 안녕하세요. 여러분, 드디어 러시아에서. 와, 이거 실화냐? 겨울이 춥긴 춥지만 저희는 그냥 이걸 택했습니다. 아, 여러분, 야외에서 바닷가 쫙 보면서 먹는데 대박이야. 야, 여러분, 이게 보세요. 야, 이게 곰새우라는 거거든요. 야, 이거 보니까 그 노래가 생각난다. 나다 곰새우들이 접시 위에 있어. 아빠 곰, 엄마 곰, 엑. 너무 잔인한데? 근데 난 조금 징그러워서 못 먹겠어. 아, 진짜? 징그러워. 내가 까줄게. 어? 야, 원래 귤 까주는 거는 좋아하는 거고 새우 까주는 거 사랑해. 그럼 소민수야, 이거 다 까이키로. 내가? 내가 그럼 징그럽지만 사랑으로 한번 까볼게. 나도 한번 사랑으로 까볼게. 와, 야, 이거 알은 건드리면 안 돼. 자, 와. 알이 떨어지는 게 아까울 만큼 알이 많아. 어떻게 알이 이렇게 많지? 와, 이거 안 떨어지면 깔 수가 없는데? 그치? 야, 징그러워서 못 먹겠다며. 너무 맛있어. 그러니까 무슨 맛이야? 우와, 우리나라에서 먹는 새우랑 처음이 달라. 진짜, 진짜 쫄깃쫄깃. 우와. 진짜 쫄깃쫄깃하고 살이 많아가지고 열심히 깐 불합니다. 너무 맛있냐? 우와, 진짜 쫄깃쫄깃해요. 아, 이거 퀴즈 하나 낼게요. 새우랑 고래랑 싸우면 누가 이겨?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은 안 듣던데. 왠지 새우가 진다고 하면 너무 뻔하니까 고래가 진다 해볼게. 아, 맞췄어. 왠지인지 알아? 고래는 밥이고 새우는 깡이거든. 와. 정확히 여러분, 이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깔깔 유머집에서 보고 기억한 거예요. 이거 싫어하냐? 싫어하냐? 우와. 와. 아. 야, 이 비주얼 이거 진짜야? 야, 여러분, 왕박수. 왕박수! 누가 왕박수야? 킹, 왕, 크랩 박수! 왕박수! 와, 대박! 칼이 꽉 찼다, 여기! 어? 야, 난리 났다! 자, 남근! 아! 와, 진짜 맛있다! 자, 자기가 먹어봐! 너무 탱탱하고 맛있는데? 간이 완전 맛있어. 뭐 소스 없고 반찬 없이 그냥 먹어도 엄청 맛있는데? 봐봐. 어? 우와, 이거 봐. 야, 달라야. 우와. I believe I can fly. 여기 달래 그냥. I believe I can fly. 너무 맛있지? 야, 먹어, 폭풍 먹방. 죄송합니다, 여러분, 지금 먹겠습니다. 도저히 뭐 같이 할 수가 없어요. 어떻게 알이 이렇게 많지? 와, 이거 안 떨어지면 깔 수가 없는데? 그치? 우와. 아니, 이건. 와, 이건 진짜 사랑이다, 감동. 와, 너무 쫄깃하지? 너무 맛있어. 그냥 블라디보스토크는 딴 거 말고 이것만으로 충분히 먹으러 오기 최고. 진짜 상추 진짜 무조건. 응. 오늘은 먹는 거에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만나요. 안녕.
I love it.